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우프 선생이에요. 자, 우리 여기 호랑이하고 곰. 이 곰이 지금 흰색, 백색 곰인데 까만 곰으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호랑이족, 곰족, 단군 거기 이 얘기 나오죠? 곰족과 호랑이족. 우리 조상들이 토템으로 모시던 동물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동물을 한번 보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중학교 2학년 2학기 수학 시험 대비 도형의 닮음. 오늘도 한 6개 문제 풀어보겠는데, 6개 정도. 자, 31번 보세요. G가 무게중심일 때 삼각형 ABG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죠.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무게중심입니다. 단, 삼각형 CDE의 넓이는 12이다. 자, CDE, 요 넓이가 얼마? 12 가르쳐 줬습니다. 자, 요 넓이가 12라고 가르쳐 줬어. 그러면, A, B, G. 요 밑에 있는 요거 물어보는 거죠? 여기 넓이는 얼마냐? 물어본 거죠. 요거 넓이는 얼만가? 자, 그럼 우리 무게중심 할때꼭 기억해 줘야 되는데. 자, 무게중심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 길이 똑같고,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요 길이 똑같고, 그죠? 여기 중점이죠. 여기도 중점. 이걸 연결해서 만나는 바로 여기가 무게중심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는 선을 안 그어도 요거도 반드시 여길 지나가게 돼 있죠. 이렇게. 그다음 요 길이도 똑같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길이 서로 똑같다. 그다음 요 길이 똑같고. 그다음 또이 길이도 똑같고.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무게중심의 특징은 또 요런 거죠. 여기다 또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지금 무게중심이라 합시다. G. 그럼 이 길이는 항상 2대 얼마? 1이다. 요 뾰족한 출발한 각도 여기가 2고 여기 도착한 여기가 1이 된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을 때. 무게중심이 여기다. 그러면 이것도 2대 1이 된다. 자, 요꼭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 우리가 넓이를 할 때, 보세요. 자,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1이다. 그러면 요 넓이하고 요 넓이 비율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넓이 비율도 똑같이 3대 1이 됩니다. 지금 이건 닮은 꼴이 아니고 요렇게 됐을 때 서로 밑변의 길이가 요거 3대 1이면은 요 높이는 똑같다고 보면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은 역시 3대 1 그대로 가는 거죠.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닮은 꼴이야, 둘이. 자, 둘이 닮은 꼴인데,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3이야. 이 각도, 이 각도 똑같고, 이 각도 똑같고, 이거 똑같아서 둘이 닮은 꼴이다. 이때 넓이 비율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요건 1의 제곱. 1이면은, 요거는 3의 제곱. 3, 3은 9가 되죠? 그래서 요건 넓이의 비율은 요건 1대 9가 됩니다. 닮은 꼴일 때는 그 길이의 제곱이 넓이 비율로 가는 거야.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요거는 그냥 우리 삼각형 했을 때, 요 밑에 길이가 3대 1이면 높이 똑같이 봤을 때 넓이도 3대 1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기본 지식 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12 가르쳐 줬는데요. 12. 12. 그러면 요 길이가 지금 여기가 무게중심 지나가고 있으니까 요 길이가만 1이면 요 길이도 1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 넓이하고 요 삼각형 넓이는 서로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자, 그리고 이 길이의 비율이 지금 2면은 이게 무게중심이죠?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무게중심이니까 여기가 2대 1. 자, 그래서 바로 요 면적이 2면은 요 면적은 1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넓이를 우리가 X라 그려보자. 그러면 요 부분은 뭐가 되냐면 요거는 2분의 X가 되는 거죠. 요 반이죠? 요거 2대 1이니까. 이 넓이에 대해서 요건 반. 그리고 삼각형을 또 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1대 1이죠? 1대 1. 그러니까 이 넓이하고 이 넓이는 서로 똑같아. 똑같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요 12를 이제 이용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11을 이용해서 푸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 넓이가 얼마냐면, 여기도 12가 되는 거죠.
요 삼각형만 생각하면, 그것만 내가 따로 그려볼게요.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따로 그려놓고, 요렇게 잘랐을 때,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1이다, 그러면, 요 넓이는 서로 똑같겠지, 그지? 그럼 요 넓이가 지금 12이다, 그러면 요 넓이도 1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요 부분도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12. 그러면은, 요 둘이 합치니까 24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합쳐서 24가 되죠? 그러면 요 둘이 합친 것도 얼마에 24가 되죠? 그래서 x하고 2분의 x 합친 넓이가 24가 된다.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딱 잘랐을 때 여기 넓이가 12야. 그 이 길이가 1대1로 서로 똑같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넓이도 12가 되는 거죠? 요 비율이 똑같으면 요거 똑같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12가 나왔잖니?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도 1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게 이렇게 됐다. 요거 12, 10에서 요거 지금 24였지. 그럼 요것도 24. 이게만 24라면 요것도 24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계산하자, 이제. 자, 요거는 2분의 3x는 24. 그럼 절로 가면요. 3x는 얼마가 돼? 48이 되죠. 그럼 x는 48을 나누면 16이 되네. 그렇죠? 따라서 삼각형 ABG의 넓이 16.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많이 안 풀어보면 굉장히 헷갈린다, 따지는 거. 자, 그 다음에 32번 한번 봅시다. 삼각형 AEF의 넓이가 9. 자, AEF. 이거 9로 가르쳐 줬네요. 9. 9. 삼각형 EDF 넓이 6. 자, EDF. EDF. 여기 6. 이렇게 가르쳐 줬네요. 그렇죠? 평행 사변형 ABC 넓이 구하라. 자, 이 넓이가 얼마냐 물어봤죠? 이 넓이가 얼마냐? 그럼 지금 요 넓이가 9고 요 넓이가 6이면 길이 비율을 만약에 친다 그러면요. 요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3대 2에 해당하죠? 3대 2. 넓이가 지금 9대 6이면은 3대 2에 해당하잖아. 그지? 길이비가 지금 3대 2에 해당한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평행사변형에서 쭉 연결해서 쭉 그었는데요. 지금 이거하고 이건 서로 평행이죠. 평행사변형이니까. 자, 그러면은, 요 삼각형을 보게 되면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서로 똑같죠. 이거. 각 똑같고. 그 다음에 요 각도도 조금 요 각도하고 서로 똑같죠. 이건 서로 이제 마주 보는 각도고요. 자, 그러게 되면은 요 삼각형을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 요 위에 삼각형도 연결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 점 X, 여기도 점 X 똑같고. 자, 근데 길이가 여기가 3대 2니까 이 길이가 지금 3이죠? 요 길이는 2야. 근데 이게 지금 닮은 꼴이지, 그지? 닮은 꼴. 자, 닮은 꼴인데, 요 넓이가 지금 6인데, 우리 요 넓이를 예를 들면 X라 그려보자, 요 넓이. 그럼 어떻게 되니? 6 대 X는, 자, 이 넓이 대 이 넓이는 닮은 꼴이니까 길이가 지금 2 대 3의 비율이죠? 그럼 닮은 꼴에서는 요 2의 제곱 대 3의 제곱, 이렇게. 이건 닮은 꼴이니까 이렇게 길이 비율의 제곱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6 대 X는 2는 4 대 3, 3은 9. 자, 4x는 6, 9, 54. 따라서 x는 54를 4로 나누니까 얼마야? 2분의 27이네, 그냥. 이건 뭐 더 이상, 정수가 안 되니까, 이렇게. 자, 요 넓이가 2분의 27이 나왔어, 지금. 자, 그러면 지금 요 넓이는 2분의 27이 나왔습니다. 자, 요건 넓이 2분의 27 나왔어. 그럼 이제 요 넓이만 구하면 되겠죠, 그죠? 요 넓이를 구하면 되겠는데, 자, 그 넓이를 한번 보자.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 요큰 삼각형 요걸 또 한번 비교해 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평행사변이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서로 또 평행이죠, 그죠? 평행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길이는 요게 2면은 요 길이는 얼마야? 5가 되는 거죠? 2대 5. 요거 더하면 되니까, 그지? 그래서 이 길이가 2면 이 길이는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똑같이 들어있고요. 요 삼각형에서 요거는 요렇게 됐다 그러면 서로 평행이니까 요 각도도 요거랑 똑같죠? 요거랑 똑같고, 요것도 요거랑 똑같겠죠? 서로 동의각으로. 자, 그래서 요렇게. 이게 서로 평행이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넓이가 지금 6인데, 그럼 이거 큰, 이거는 어떻게 되냐? 큰 거는, 자, 그걸 따로 그려줄게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거 지금 2고, 큰 거는 이렇게 돼갖고, 이게 5입니다. 그죠? X. 점 찍은 거, 이렇게. 요 넓이는 6이야. 자, 이 넓이를 우리가 Y라 그러자. 그러면 6 대 Y는, 이게 수리, 서로 또 닮은 꼴이잖아. 그럼 요거 2의 제곱이죠? 대, 요거는 뭐야? 5의 제곱이죠? 5의 제곱. 그러면 6 대 y는 2는 4. 대, 5, 25. 계산해보자. 4y는, 이렇게 곱하면 4y. 이렇게 곱하면 25 곱하기 6이죠? y는 4로 나누면 되니까, 요 캔슬하면 2하고 3 되니까, y는 2분의 75가 되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2분의 75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할 때는 지금 요 위에 거는 요 구했는데 우리가 요 부분만 구해야지 밑에 거 그죠? 요 밑에 거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 전체가 2분의 75니까 2분의 75에서 빼기 요 6을 하면 되겠죠? 그죠? 요거.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만 여기다 이제 따로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돼가지고. 자, 여기는 2분의 27이 나왔고요. 요쪽 파트는 2분의 75에서. 지금 요게 전부 다 2분의 75니까. 거기서 요 6이었죠, 그죠? 요 6. 요 6을 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요것만 계산해보면 얼마나? 2분의 75 빼기 12 하니까 2분의 얼마야, 이게? 63이 나오나?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2분의 27에 더하기, 요 위에 거 여기에다가 요 밑에 부분 요거 더하면 되겠죠? 2분의 63. 2분의, 이게 뭐야, 얼마야? 2하고 6하고 8, 90이네, 그죠? 그 45가 나오네, 그렇죠? 자, 45가 답입니다. 45가 답. 물론 이거보다 훨씬 빠르게 풀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보다 이제 훨씬 빠르게 푸는 방법으로 해보게 되면은, 물론 이렇게 이제 더 빨리 풀 수도 있는데, 훨씬 빠르게 푸는 방법은, 여기는 지금 이 아까 2분의 27 나왔잖아, 그지? 요거 2분의 27 나왔지? 근데 그거를 여기다 내 따로 그래갖고 훨씬 좀 빨리 풀수 있는, 빠르게 풀수 있는 방법을 해줄 테니까 봐봐. 요렇게 지나가가지고, 여기 6이 나왔고, 여기 2분의 27이 나왔죠, 그죠? 2분의 27.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 반으로 이렇게 딱 잘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넓이, 그렇죠? 이 넓이하고 요 넓이는 서로 똑같겠죠, 그죠? 서로 똑같아. 왜냐면 요쪽하고 요쪽이 서로 반반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을 요 부분 면적만 우리가 따로 이거 라지 A로 해볼게. 요 부분 면적만 어떻게 되냐? 요것만 따로 구해보자. 요것만 지금 요 길이가 지금 3대 2였지, 그지? 그러니까 요 길이 비했잖아요. 여기 3대 2. 3대 2. 그렇지? 그럼 요 A 대 자, 요 면적 대 2분의 27은 요거 대 요거는
2대 3 이렇게 되겠죠? 2대 3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곱하면 3A는 이렇게 서로 곱하니까 얼마야? 2하고 2 없어지면 27이 되죠? 그럼 A는 얼마 나와? 9가 나오네. 그렇죠? 요 9가 나오네. 9. 자, 그러면 전체 면적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2분의 27에다가 9를 더해고 이거 더하기 요거 하면 요거 요거죠. 요게 전체 요 면적의 반이 되죠. 그죠? 요게 이 전체의 반이잖아, 지금. 사다리 아니죠. 평행사변에 있으면 요 반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두 배를 해 주면 전체가 되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요 2로 곱하면 27이 될 거고 더하기 이렇게 하면 298이 되니까 45 나오죠. 그렇죠? 자, 요렇게 구해도 됩니다. 요렇게 구해도 되는데 시험에서 여기 선을 긋는 게 생각이 안 났다. 그러면 방금 한 것처럼 이것 대 이거 비율 가지고 요거 가지고 지금 푸는 것처럼 또 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푸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시험에 생각나는 대로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여기를 라인을 이렇게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주면은 그어주고 여기를 구하면 훨씬 더 쉽죠. 그죠? 둘이 더해서 두 배 하면 되니까. 근데 그 생각이 시험에 안 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 도형 부분이 내가 풀어도 어떤 때는 갑자기 생각이 콱콱 막히고 그런데도 문제를 좀 야리꾸리하게 내버리면.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3번 보세요. G는 ABC의 무게중심이고 E는 ACD의 무게중심. 자, 일단 여기 보자. G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다 조금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라인이 이렇게 돼갖고 G가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 길이 비율이 얼마? 2대 1이다. 요건 여러분이 꼭 외우고 있어야 돼. 무게중심하면 2대 1. 자, 그 다음에 E는 삼각형 CG의 무게중심. 여기. 아, ACG. ACG. 이거의 무게중심. 그럼 이렇게 됐을 때요. ACG. 이렇게 그어서 요게 또 무게중심이잖아. 그지? 그럼 이 길이 비율도 역시 마찬가지 2대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2대 1. 자, 그러면 이때 BD의 길이를 구하라. 여기서까지 다 길이가 얼마냐 물어보고요. 가르쳐 주기를 요 ED는 2라고 가르쳐서 요거 2라고 가르쳤습니다. 2. 자, 그럼 뭐 이건 다 끝났네. 뭐. 요게 지금 뭐야? 1대 2니까 요 길이는 얼마야? 1대 2니까 4가 되지. 두 배니까. 그지? 1대 2. 그럼 여기서까지 길이는 지금 얼마가 나와? 6이 나오고 있죠. 6. 자, 6이 나오는데 여기 봐봐. 이것도 1대 2잖아. 그럼 이게 6이 되면 요건 얼마가 돼? 1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12가 됩니다. 1대 2니까. 그죠? 또는 2대 1 좋고. 그러면 A에서 D까지는 얼마야? 그러면 아, B에서 D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12에 6을 더하면 되죠. 그죠? 12에 6을 더하니까 이거는 18이 되겠네요.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 줄 거. 이거는 2대 1이다. 이것도 2대 1이다. 꼭 기억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34번 한번 봅시다. G가 5다. 여기서 G, 5 가르쳐 줬습니다.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그때 GH, 요 길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요거 얼마냐 물어보고요. 단 G는 무게중심 가르쳐 줬잖아. 그러면 이게 무게중심이니까 여기가 5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는 10이 돼야 되겠지? 그렇지, 그지? 이렇게 돼가지고. 자, G, 그러면, 이게 2대 1이란 말이야, 그지? 2대 1, 비율이. 근데 5 가르쳐 줬으면 요거는 10이 돼야죠. 그래, 2대 1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전부 다 얼마야? 15네, 그지? 요 길이가 지금 15야.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봅시다. 계속 봐봐. 그럼 요 H, 여기서 요 A, 여기 AH가 지금 얼마인지 요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무게중심 지나갔으니까 이 길이는 똑같죠. 그죠? 여기서 와도 이 길이도 똑같고.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이것 대 이거는 길이가 어떻게 돼? 이거는 똑같죠. 1대1 똑같이 나가죠. 똑같이. 그죠? 그래서 삼각형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길이 똑같고 이 길이 똑같고 서로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됐을 때 이 길이 비율이 1대1로 똑같죠. 이건 1대1로. 이게 1대1이기 때문에 요것도 1대1이니까 똑같습니다. 1대1. 자,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전체가 아까 15였잖아. 그지? 15인데 요거 반 자르는 거니까 15를 반으로 자르면 7.5가 되죠. 요 길이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2분의 15, 7.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자, 여기 길이가 지금 2분의 15. 여기까지는 5 가르쳐 줬죠? 지금 물어보는 게 바로 뭐냐면 GH, 즉 X, 요거 물어보는 거죠. 요 부분. 그 부분이 여기서는 바로 요 부분에 해당하겠죠. 요거. 요 부분. X. 그러면 X는 2분의 15에서 5를 빼면 되니까 2.5가 나오네. 그죠? 이게 7.5니까. 뭐 2분의 5라고 그래도 상관없고요. 따라서 GH는 얼마다? 그렇죠. 2분의 5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시간이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아까 앞에 1번, 2번 문제 풀 때 시간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 자, 35번 보자. 삼각형 BDD 넓이가 4일 때 자, B하고요 DG 여기 넓이가 4 가르쳐줬습니다. 사각형 A, D, G, H A, D, G, H 아, G, E 이 넓이, 이 넓이 X 이게 얼마냐 물어봤어. 자, 이거 물어봤죠? 그리고 요 무게중심 가르쳐줬잖아, 그지? 무게중심이다. 그러면은 일단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서로 똑같아, 그지? 요 1대1이니까 1대1, 그죠? 1대1도 서로 똑같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요게 2대1이니까 요걸 이용해야 돼. 일단 2대1이 나오죠? 자, 2대1이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지금 1에 해당하면 여기가 2에 해당하죠? 그럼 요 넓이는 얼마 나와, 요 넓이? 요 넓이는 여기 1이고 2배니까 4에 2배니까 8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만 따로 여기다 이렇게 그려보면 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2야. 그럼 요 넓이가 지금 4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요 넓이는 바로 8이 되겠죠. 2배. 그래서 8. 그러면 전체 삼각형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잘랐는데요. 여기가 4고 8이니까 둘이 합치니까 12이죠. 그럼 이 부분도 얼마가 나와? 12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이 다 12가 된다. 자, 12인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의 면적이 얼마가 되는가 또 보자. 그지? 요 부분의 면적. 지금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면요. 지금 여기하고 여기 자른 거야. 그럼 요쪽은 지금 4하고 밑에 부분 X죠. 지금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8인데, 8. 여기가 지금 얼마냐 문제인데, 지금 여기 봐. 이거 전체 삼각형은 지금 24가 되잖아. 그지? 그럼 이거 다 합쳐서 24인데, 요렇게 자르면 요것도 역시 반이죠. 반. 밑에가 1대1이니까. 이게 1대1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2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결국 4가 돼야죠. 그죠? 둘이 합치면 12가 되니까. 그럼 이제 다 끝났네. 뭐 여기도 지금 당연히 얼마가 돼야 돼? 여기도 당연히 12가 돼야 되죠. 사실 이 길이는 안 구해도 상관없죠. 이 길이 안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4 더하기 x. 자, 요 넓이는 이 넓이랑 똑같다 안 하고 그냥 이 전체 24 반해 갖고 12 이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x는 8이 나오죠. 그래서 답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넓이가 얼마라고? 요거 8이 됩니다. 8. 요쪽 넓이 여기는 얼마야? 요거는 4죠. 따로 그죠? 그래서 4하고 8이고 여기도 4하고 8이고 요렇게 해서 12. 요렇게 해도 12. 요렇게 해도 12. 요렇게 해도 12. 그죠? 이거 안 구해도 전혀 관계없는 문제였네. 그렇죠? 이거 몰라도 이거 필요 없고 이 둘이 합친 거 4하고 X 합친 게 12만 나오면 되니까 X는 8 바로 나오죠. 지금 여기서 요게 반쪽알인데 이게 10이란 게 위에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자르든 반은 항상 1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36번 한번 봅시다. 36번. 삼각형 ABC 넓이가 90. 이거 전체 큰 ABC가 90이라고 가르쳐 줬네요. 그래서 여기다 그려 보면 이렇게. 자, A, B,
이 넓이 90 가르쳐 줬어요. 90. 가르쳐 주고, 삼각형 EFG 넓이. EFG. 자, 이 넓이, 이거 X로 해봅시다. 이 넓이 얼마냐 물어봤어. 그 다음에 G는 무게중심이고요. DE하고 AB가 평행. 자, DE하고 AB가 평행. 이거 서로 평행이라는 뜻입니다. 평행. 그럼 이 평행만 보면은 잘 봐. 자, 이 각도하고 이 각도는 서로 똑같지. 이렇게 선이 있는데, 그렇죠? 아, 요거도 평행, 요거도 해야 되겠다. AC. 이거하고, 요, FH도 평행이라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서로 평행선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요거 서로 같은 각도죠?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가면 서로 평행일 때, 이거는 동의각이니까 똑같죠? 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 서로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이각하고 이각이 서로 똑같죠? 이것도 역시 동의각이죠? 서로 평행으로 갈 때, 이렇게 끊으면은, 그렇죠. 요 각도, 각도는 서로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 요 점 찍는다, 요. 요 각도 A, 요거죠? 그럼 요거는 요 삼각형. 그 삼각형에다 따로 그릴게요, 이렇게. G, E, F. 자, 점 찍는다. 이거 똑같죠? 자, 똑같고. 그 다음에, 이 각도하고 이 각도가 서로 똑같죠? 서로 이렇게, 이렇게 평행으로, 지금 이 두 개가 서로 평행이잖아? 거기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면 역시 마찬가지, 이거는 동의각이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이 각도가 또 똑같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따질 것도 없어. 이거는 서로 똑같겠죠? 그죠? 따질 것도 없어. 그럼 결국 얘하고 얘하고는 서로 닮은 꼴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면적 X 얘하고요. 큰 삼각형하고는 서로 닮은 꼴입니다. 그러면 길이 비율이 얼만지만 찾으면 된다, 이제. 자, 그러면 길이 비율 한번 찾아보자. 자, 요게 G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2고, 요 길이는 1이죠? 1. 그럼 요 삼각형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CGE 그린 거야, 요 삼각형. 그리고 또 큰 삼각형, 요걸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는 이제 C,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I라고 그러봅시다.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C, I, B. 그럼 요거, 요거 서로 아까 똑같았죠, 그죠? 똑같고, 요건 공통이니까. 요거, 그죠? 공통. 서로 닮은 꼴이죠? 근데 이 길이가 지금 2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야, 지금? 3이지, 3. 2하고 이건 3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치면 이 길이 비율도 요거도 2대 3이 됩니다. 그렇죠? 요 길이가 만약에 2라 그러면 이 길이도 3이 되는 거야. 서로 닮은 꼴. 둘이 닮은 꼴인데 한 변이 2대 3이니까 2대 3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 길이가 2면 요 3이야. 그래서 이 길이가 2다. 자, 이 길이가 3인데 지금 요 AB 길이는 전부 얼마냐? 요게 3이면 요것도 3이죠, 지금.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 지나가잖아. 무게중심 지나면 이 밑에 길이는 1대1로 똑같죠. 이거는 똑같은 중점이니까 이게. 이 길이가 지금 3이 됐다 그러면 이 길이도 마찬가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3이면 얘도 3이야. 그럼 A에서 B까지는 전부 다 3 다 3이니까 6이 되죠. 여기 6이 됩니다. 6. 자, 그럼 이제 얘기가 다 끝났네. 이제, 그죠? 자, 길이 비율이 얼마야? 1대 3이죠. 그죠? 3대 1. 자, 그래서 넓이 비율은 이거 x 대 여기 넓이 90이라 그랬죠? 90은 이 길이가 2면 2의 제곱 대 요거는 6의 제곱. 그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4 대 36이니까 이게 1대 9에 해당하죠? 1대 9. 그럼 x 대 90은 1대 9. 따라서 x는 얼마야? 10이네. 그렇죠? 10대 90, 1대 9니까. 그래서 넓이 따라서 삼각형 EFG 넓이는 얼마다? 넓이는 10이다. 요거 답이 되겠습니다. 답.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요거도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잘 보면서. 그래서 결국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비율을 이용해서 2대 3 찾아내야 돼. 요 2대 3은 여기가 2대 1이니까 그죠? 2대 3에 해당하죠. 그거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 길이, 이 길이가 서로 또 똑같으니까 결국 2대 6의 비율이 되고, 이 조그만 삼각형 요거와 큰 삼각형이 서로 닮은 꼴이라는 것도 찾아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풀어줘야 돼. 닮은 꼴 문제들이요. 은근히 여기가 어렵습니다. 은근히.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닮은 꼴 문제들 또 몇 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해서 닮은 꼴 문제, 시험 대비 문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많이 풀었는데 그래도 한 6개 정도 또 더해봅시다. 다른 유형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서 완전히 100점 맞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문제를 충분히 많이 풀어주니까 여러분도 쌍코피 터지게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어요.